자, 안녕하세요. M스톤 정승윤입니다. 오늘 스마트 IP월 응용편입니다. 오늘은 롤 대회로 저기 IP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걸 마련했고요. 여기 선수 10분들 지금 초빙해 놨습니다. 그 어제 저녁부터 세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게임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예. 네. 아, 뭐, 다들 진지합니다. 사실, 게임의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여기, 네오텍의 우기영 과장님은, 전문 장비를 들고 오셨어요. 예. 네. 게임용 전원 패드에다가. 예. 네. 뭐. 밑으로 따로 갈까? 예. 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해졌네요. 자, 여기 IP월에는 각자 지금 그 선수들이 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아들, 우리 권현진 연구원,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네, 우리 우경 선수. 자, 여기는 동시에 이렇게 10개 화면을 띄워놨고요. 여기에 지금 전체 게임하는 실시간 화면도 지금 동시에 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자, 띄워놨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기 화면에 사람들 지금 게임하는 모습을 제가 같이 좀 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 CCTV 화면을 제가 이 화면에 일부 영역에다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제가 좀 띄워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요쯤에다가 제가 띄워보면 되겠네요. 요쯤에다가 CCTV 화면을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저기에 오른쪽 위에 저렇게 CCTV 영상이 떠 있습니다. 아, 우경 과장하고 지금 우경 선수하고 지금 보았고 지금 둘 다 지금 죽었네요. 예. 야, 이거 뭐. 김영미 선수, 네, 타이밍 잘 본 것 같습니다. 아, 김영미 선수 화면을 좀 메인에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김영미 선수 잘하네요. 김영미 선수. 화면은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선수 화면. 자, 김영미 선수 화면입니다. 아, 이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MBR에 우리가 이제 NTS를 써서 각자 PC의 영상을 각자 이제 PC 뭐 노트북이든 뭐 이 영상을 NTS 장비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중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EM-NTS라는 이 장비를 써서요. PC에서 나오는 소스를 입력하고 아웃은 여기 모니터로 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온비프로 변환을 시켜서 저희 MBR에 네트워크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여기 설정해 보면 설정에서 여기 카메라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해 보면 각자 NTS 정보를 남이 뭐 수빈 선수 뭐 이렇게 각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수빈 선수의 NTS 정보죠. IP 주소하고 ID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거의 게임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그. 여기. 무조건 이긴다 팀은? 아, 졌네요. 예, 게임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컨트롤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민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기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모드, 영상, 문자, 그림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지우기를 왼쪽 4개 모니터에 있는 그림 중에 그림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만 그림 제거 를 누르시면 저렇게 그림만 없거든요. 여기 이제 글자 이런 상태에서 글자 제거를 한번 지우기 문자 제거 문자 제거를 하시면 문자 제거 문자 제거 이렇게 여기 왼쪽 이 부분에 문자 제거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영상을 갖다가 제거를 하시려면 지우기를 전체 영상이면 전체를 하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여기 아까 왼쪽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만 지우기를 영상만 제거 영상 제거 해보고 영상만 제거 하시면 전체 영상이 이렇게 영상만 제거되고 왼쪽 부분만 부분적으로 다 지우는 것도 다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카메라를 다 이렇게 카메라마다 이렇게 카메라 이 명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요. 그 CMS에서 이렇게 카메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먼저 없애주고 없애준다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영상에 OSD 표시할지 안 할지 이걸 없애주시면 여기서 없는 상태에서 띄우시면 여기 없이 만들어서 띄워주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안 뜨게 돼 있습니다. CMS에서 이렇게 없애서 등록 그 올려주시면 같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대신해서 정 대표님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전체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정 대표님이 무기 구매를 하고 계시네요. 영상 출력 속도도 좋습니다. 정 대표님이 하는 플레이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크게 했는데 끊김없이 이것 저것을 다 살펴주면서 되네요. 와, 여기 전 대표님 죽었습니다.